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요즘 코로나가 유행해서 그런지 건강에 대해서 자꾸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몸도 계속 긴장하다 보니 피로감도 들고 또 요새 밖에 못 나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무력감도 들고 우울한 기분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교 4학년인데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요즘 저 왜 이러는 걸까요? 증상을 보니까 코로나 블루이신 것 같네요. 네?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자분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계세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와 블루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코로나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단어이고 블루라는 말은 우울한 기분을 의미하는 단어여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떡해요? 저 심각한 건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처방전 내려드릴 테니까 실천하시다 보면 다시 좋아지실 거예요. 네, 코로나 블루 처방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내지? 너무 보고 싶어. 코로나 끝나면 꼭 다음에 보자. 응, 안녕. 없으시죠? 아, 네, 저도 별일 없어요. 할머니, 제가 조만간 찾아뵙도록 할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저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사랑해요. 신천지에 지령을 받아서 일어난 것이라는데? 응?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됐고 생강차가 코로나 방미를 직방이래. 우리 코로나 예방하려면 생강차나 끓여 먹을까? 그러자.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감염자가 많아지니까 불안한 것 같아. 괜찮아. 다들 불안한 건 똑같을 거야. 우리 개인 방역을 열심히 실천해보자. 손소독제 할래? 슉.